불자여, 저 이제 이제 나옵니다. 승음 세계 최초 겁 가운데 열 수미산 미진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수미산 열 개의 미진수나 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으니 그 첫째 부처님은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십니다. 여러 불자여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니 저 부처님이 장차 출현할 때 100년 전에 이 만이화 지륜 후 큰 숲 가운데 일체 장엄이 두루 청경하니 부처님이 나오실 조짐이 그렇게 좋게 청경하게 만들죠. 이른바 부사의 보혐을 낸 것과 또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소리를 발함과 무수한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함과 또한 광명을 펴서 그물을 분포하여 시방 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그런 등등의 장엄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궁전 누각이 서로서로 비추는 것과 보배꽃 광명이 날아서 모여가지고 허공에 구름이 된 것과 또는 다시 묘한 소리를 내서 일체 중생의 과거 전생에 행한 바 광대한 선근을 말하기도 하고 삼세 일체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기도 하고 광대 선근만 말하지 악업진 것은 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소리를 낸 거죠. 듣기 싫은 소리는 누가 듣고자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소리도 좋은 소리라야 사람이 기뻐하고 그걸 듣고자 하기 때문에 광대 선근만을 말하는 그런 좋은 소리라고 말이죠. 삼세 일체 여러 부처님은 명호를 말한 것이나 여러 보살이 닦은 바 원행 구경의 도를 말하며 여러 부처님의 묘법륜을 굴리는 가지가지 언사를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타나더라 말이죠. 그와 같은 등 장엄의 상을 나타내서 열애가 마땅히 세상에 나올 것을 미리서 예고를 했다. 현실을 하신 그 세계 가운데 일체 모든 왕들이 이러한 모양을 보았기 때문에 선근이 성숙해서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이렇게 더운 것은 조짐을 알아야 돼요. 이마치 많이 그 고비를 고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시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북에도 상당히 그 진통이 있을 거고 남한도 그렇게 춘타는 것만 아니라는 그런 조짐이요. 더운 그런 고열을 겪어야 된다는 예고 아니고 무언 중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관찰할 수도 있죠. 여기는 부처님이 나올 때 그런 좋은 상사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오면 모든 세계가 청량해지고 모든 세계가 정화가 되고 모든 중생들이 다 제도를 얻게 되고 해탈을 얻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상을 보기 때문에 선근이 성숙하여 모두가 여러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을 보고자 하여 도량에 오니라.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그 도량의 대연화 가운데 호련히 출현하시니 그 몸이 두루하여 법계, 진법계와 평등하사 일진법계 그대로 몸 그대로가 우주세계 전체 일진법계라. 몸이 뭐 크고 작은 것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의 몸이라. 그대로가 몸 자체가 진리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의 진리 그대로 몸이 그 진리와 똑같이 두루해서 일진법계 진리의 법계와 똑같아서 그러니까 그 몸이 하나만이 아니고 또 작은 체구가 아니고 일체 부처님의 세계 시방세계 모두 다 출생함을 보이며 일체 도량에 다 부처님이 도를 닦으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 처소에 나아가서 끝없는 묘한 빛깔이 구족하고 청정하여 일체 세간들이 능히 그 부처님의 유광을 비추어서 능히 뺏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태양이 뜨면 모든 별들은 다 감추죠. 그러나 별들과 달들은 태양 광명을 뺏을 수가 없죠. 영탈을 못하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 묘한 광명이 세상을 덮어서 압도적으로 세상에서 능히 그 광명을 영탈할 수가 없으며 온갖 보상을 갖추어서 낱낱이 분명하여 일체 궁전에 다 그 형상이 나타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자기 눈으로 무변화불이 끝없는 변화의 부처님이 자기 몸으로부터 나와서 중생의 몸에서 화신불이 나와요. 가지가지 빛깔이 세계의 충만함을 모두 다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겠네요. 이상한 어떤 뭐 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하겠죠. 이 청정 광명 향수에 화렴장엄당 순리정상 많이 지른 대둔 가운데서 그 몸을 출현하여 그 자리에 보리수 그 자리에 앉는 것과 같아서 같을렸죠. 저우에 그 승음세계 68천억 수미산정이 있는데 68천억 수미산정에 모두 다 그렇게 몸을 나타내서 또한 모두 또한 거기에서 몸을 나타내서 앉으십니다. 부처님이 한번 그런 기적을 보이셨구만요. 부처님의 권능을 보이신 거죠. 그때 저 부처님이 곧 이간에서 대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일체 선근을 발기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칫불찰 미진수 광명이 그 건속이 되어가지고 일체 시방국토에 충만하여 만약에 어떤 중생이 가히 조복할 수가 있는 사람이면 그 광명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 광명을 받기만 하면은 그 중생은 곧 스스로 깨달아서 온갖 홍렬을 치꾸고 번뇌가 홍렬입니다. 뜨거운 번뇌요.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장렬한 더위처럼 더운 그런 홍렬을 시키고 온갖 번뇌의 그물을 찢으며 개짜는 오게 쉽게 하는 그런 덮을 개짜 마음속에 마음에 덮인 번뇌입니다. 모든 장애의 산을 쳐부수고 장애라는 산은 업장, 보장, 번뇌장 모두 그런 것들 소지장 같은 거 호사타마라고 마장 장난 그거에 다 장애산이요. 온갖 구탁을 청정히 하며 대신혜를 바라고 수승한 선글을 내어서 일체 온갖 어려움과 공포를 영원히 떠나고 온갖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다 없애서 부처님을 보겠다는 불마음을 내어서 일체지에 나아가니라 부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일체 종기, 부처님은 일체지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일체지에 나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다 갖더라 말이야. 그때 일체 세간주와 아울러 그 건소 한량 없는 백천 대중들이 부처님 광명이 개각한 말을 입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머리와 얼굴을 부처님 발밑에다 대고 예배를 하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상의 머리를 상대방은 제일 천하고 제일 밑바닥인 발밑에다 대고 절을 하죠. 여러 불자여 저 염광명 대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제 나옵니다. 이제 비로자나 전신이 바로 여기 이제 이 왕 아들이요. 이제 왕자로 태어나요. 왕이 있으니 이름은 희견선해라. 백만억 나유타 성을 통령하더니 대통령이구만요. 통솔 됐다 그 말이죠. 부인 채녀 3만 7천인 가운데 복길상 채녀가 가장 상수가 되었고 왕자 500인 가운데 대위관이 상수가 되었어요. 왕자도 500명이나 되었네. 굉장히 많이도 되었죠. 대위관이 지금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분이 비로자나 불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불 전신이라 해요. 그래서 비로자나 품이라요. 원칙은 여보면은
대의광품이라고 해야 할 건데, 대의광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이고, 금생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 이름을 따서 품을 지은 거죠. 대의광이 상수가 되었고, 대의광 태자가 만부인이 있는데 요견 부인이 상수가 됩니다. 그때 대의광 태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서 옛날에 닦은 바 선근 침 때문에 직시에 열 가지 법문을 징득했어요. 광명 보고 그냥 터득을 해요. 어떤 것이 열 가지가 되느냐. 이른바 일체 제보로 공덕륜 삼매를 징득함과 일체 부처님 법의 보문다라니를 징득함과 광대한 방편장 반야바라미를 징득함과 보문다라니는 부처님 법을 여러 가지로 각방면 각부문에 다 통달한 거죠. 그런 다라니 모든 걸 다 총괄한 그런 다라니 그러니까 다라니 삼매를 다 바라밀 같은 것을 징득했다는 말이에요. 대희 대사 또는 신통력 지혜 광명 견제까지 다 얻은 거예요. 그게 열 가지요. 광대한 방편장인 반야바라밀을 징득함과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큰 대장엄 대자를 징득함과 보은음 대비를 징득함과 보은음이라서 널리 넓은 그 대륙을 다 덮는 구름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그러한 대자 대비 대비심이죠. 그걸 징득함과 무변한 공덕 최승심을 내는 대희를 징득함과 여실히 일체법을 깨닫는 대사를 징득함과 여기는 이제 자비 치사가 다 나오죠.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게 이제 사무량이죠. 자비 치사 광대한 방편 평등장 대신통을 징득함과 신해력을 징장하는 대원을 징득함과 일체 지혜광명 변제문에 널리 들어감을 징득함이라. 그게 열 가지 법이라요. 이 열 가지 법문을 터득했단 말이죠. 대위광 동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그때 대위광 태자가 그와 같은 법 광명을 획득하고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대중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 제1회 마지막이죠. 6664 급여사니까 보리장 법문은 지금 이 품이 마지막이요. 지금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계신 청정한 대광명이 비유컨된 태양 천개가 나온 것 같아서 허공계를 두루 비치십니다. 한량없는 억천급 동안에 도사께서 이에 나오신 때시자 이시자요. 이에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자주 나오지를 않죠. 수 억억만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신다만 우단바라 5천 3천년 3천년 만에 한번 피는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하지요. 3천년 만에 안 오시잖아요. 자주 왔자 중생들이 안 받아주는가 보지. 중생들이 받아주면 자주 나올 건데 부처님이 지금 세간에 나오셔서 일체 중생들이 다 우러러 받드는 바라. 첨봉이란 말은 첨망하고 우러러 보는 것을 첨이라 하고 봉은 받드는 거죠. 공양하는 거. 그대는 부처님 광명에 화불이 또 무수히 나오는데 화불이 화불의 그 숫자를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어려움을 관찰하라. 일체 궁견 가운데 적연히 정수를 가셨다. 적연이란 고요히 정수를 했단 말이에요. 정수란 것은 삼매를 정수랍니다. 정수. 삼매가 정수요.
삼매를 번역하면 정수, 정이라고도 하고, 정견이라고도 하고. 신일경생이라고 하고. 삼매란 말을 번역할 때 정수라고 그래요. 사수는 그렇다면 사수는 정수가 아니죠. 사수는 바로 오수 같은 거죠. 수에 대해서도 보통 세 가지로도 하고 다섯 가지로도 하지요. 수가 바로 티노에낙 그런 거요. 티노에낙 예어요. 유교의 그 칠정이나 같죠. 일곱 가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사수요. 여기서 초월해야 정수지. 기쁜 생각, 슬픈 생각, 괴로운 생각, 무슨 여러 가지 잡념이 있으면 그건 정수는 아니라요. 정수라면 우수, 희수, 고수, 낙수, 사수를 초월해야 진짜 정수요. 너같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삼매가 과연 어떤 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정수니까 바로 받는다니 어떻게 바로 받아. 예? 다른 분들은 설명할 때 관흥신 같은 분은 아나운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잘할 때, 이쪽에 라디오에 같은 거, 테레비에 아무 고장 없이, 이상 없이 그대로 잘, 나타나면, 방송한 그대로 잘 받으면 정수라고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석연치를 않지요. 그런 해석도.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받는 것은 정수를 하려면, 우희 고락사수를 떠나버려야 정수라. 정신통일이 된 거. 바른 정, 바르게 보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일경성. 일경성이라서는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천갈래, 만갈래는 삼매가 아니라요. 정신이 집중돼서 정신통일이 된 것이 삼매라요. 그래서 신일경생이라고 그래요. 적연히 삼매 드셨다. 부처님이 고요히 궁전 가운데서 가만히 삼매 드셨어. 우리는 삼매는 못해도 잠에는 잘 들지요. 예? 삼매를 잠에 들듯이만 들면은 참 좋을 건데, 잠에는 잘 들어가는데 삼매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지요. 죽어보지 못했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고 궁금하지요? 예? 그와 같이 삼매가 어떤 건지 삼매 한번 들어볼까? 삼매가 궁금하지요? 다 죽어보는 것, 과거도 다 경험해봤지만 앞으로도 경험할 긴데 말이에요. 지금 눈앞에 코앞에 안 당했다고 말이에요. 죽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삼매도 별것도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깊은 잠에 든 것과 같은데, 깊은 잠에 들 때는 무기 삼매고, 혼침무기, 혼침무기 삼매고, 단 삼매는 깊은 잠과 같으면서 밝은 혼침무기가 아니고, 혼침무기를 떠난 밝은 깊은 잠이나 같아요. 마음이 밝아가지고, 명정
깊은 잠이라고 할까? 밝고 깨끗한 명정한 깊은 잠. 표현이 이상하죠? 예? 이 삼매는 명정한 깊은 잠, 혼침무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견이 정수를 가신다, 가셨다. 그대는 부처님의 신통을 관찰해 보라. 털구멍에 불꽃 구름을 내어서 세간을 비추시니 털구멍에서도 광명도 나오고 뭐 온갖 향내도 나오고 부처님은 털구멍에서 뭐 온갖 그 신통을 다 나타내죠. 털구멍에서 빛도 내고 화신불도 나오고 세계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설법도 나오고 털구멍으로도 털구멍으로 설법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땀이나 나오지. 땀이라도 나온 게 다행이. 땀만 나오면 이거 못 살아요. 예? 털구멍에 구름이 나와서 세간을 광명 구름이 나와서 세간을 비추시니 광명의 다함이 없도다. 그대는 부처님의 몸에 광명의 그물이 극히 청정함을 관찰하라. 응당 관찰하라. 형체를 놔두어서 일체에 똑같이 모든 세계에 평등하게 하셔서 지방에 두루 충만 가셨도다. 묘한 소리가 세간에 들어와서 듣는 자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니 중생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 나라 말대로 중생들이 알고 들을 수 있는 말대로 각 나라 말이 다 다르고 중생마다 말소리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도록 부처님은 그런다. 그전에는 소리가 안 나더니 이제 톡톡톡톡 소리가 나지. 세존의 광명이 비친 바에 중생들이 다 안락하니라. 고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다 괴로움을 없애서 괴로움이 없어지고 보니까 조화라고 마음에 큰 환희를 낸단 말이죠. 괴로운 것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낸다. 모든 보살 대중들이 지방에서 와 모이고 거쳐서 모일 취급을 해요. 모두가 많이 구름을 놓아서 보살도 광명을 놓죠. 부처님 앞에서 현전에 부처님 칭찬함을 관찰하라. 도량에서 묘한 소리를 내어서 그 음성이 지극히 깊고 멀어서 중생의 고통을 능히 없애니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실력이라. 일체가 다 공경하여 마음에 대환희를 내어서 함께 세존의 앞에 있어서 법왕에게 처망을 하도다.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다 우러러본다. 세존이나 법왕이나 같은 말이요. 거기까지 이제 대위광 동자가 태자라 하기도 하고 동자라 하기도 하고 합니다. 태자가 개성을 말한 겁니다. 보살이 부처 되기 전을 동자라도 하죠. 문수 동자, 보현 동자 하듯이.